한국거래소가 오늘 2천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 거래는 결정 다음 날 재개됩니다. 반대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2천 명에 가까운 소액 주주가 회사 측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소송 채비에 나선 상태입니다.